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개인의 사주에서 한번 여러분들 개인 사주에서 다음과 같은 인자가 있는가를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자를 3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종교 쪽으로 가도 좋습니다. 직업 종교인, 그리고 역술에 관계되고 명리 공부를 하시는 분들 한번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한번 자신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담에 관련된 직업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 이 사주, 개인의 사주서 이것이 있냐, 없냐, 3개 이상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도살이 있습니다. 평도살. 평도살. 제가 30년 전에 사주 명리를 공부할 때, 그 당시에 저희 스승님이 그 당시도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사주를 봐라. 평도살이 평도에서 3개 이상 있냐 없냐. 3개 이상 있는 사람들은 아마 지금 이 공부를 계속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제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강의를 하고 명리를 배우러 오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자신의 사주서 평도살이 있냐 없냐, 3개 이상 있냐 없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3개를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직업 선택을 해도 괜찮냐, 신학교 가도 괜찮다, 불교 쪽 가도 좋다 해서 종교 쪽에 관련된 직업을 선택해서 가는 것도 좋다, 이걸 얘기죠. 교회 목사 하기 참으로 좋은 평도살이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그 다음에 역술. 무속인 역술에 관계되는 거, 역술가로서 굉장히 괜찮다. 그리고 상담 쪽, 상담가로서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맞냐, 안 맞냐? 제가 잠시 후에 그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평도살이 그럼 뭐냐? 사주에서 천간에서, 10개가 있는 천간에서 갑병정과 갑병정인, 천간의 갑병정인, 이것이 일단 있냐 없냐, 천간의 지지에서 진과 자가 있냐, 이걸 봐라, 이걸 얘기해 주죠. 이것이 천간에 이네 개가 있고 지지에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을 사주팔자에서 이 부분이 3개 이상이 나오는 사람들, 3개 이상이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이쪽 분야로 학기와 능력과 실력과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요. 이 자체의 기를 가지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 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평두사를 갖고 3개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혹시 자녀가 나 신학대학교 갈래 했을 때 이쪽으로 이 부분이 3개 이상 있다면은 과감하게 밀어줘도 좋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곳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이게 맞냐, 안 맞냐? 그래서 제가 이 평두사를 갖고 있는 사람 수없이 데이터를 냈고, 그 다음에 이 강의를 위해서 제가 7일간 대한민국의 유명한 스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사주를 들어가서, 네이버에 들어가서 뒤졌습니다. 많이 뒤져봤어요. 그런데 평두살 이 부분이 대부분이 씨를 제가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이 두 개, 세 개, 씨가 없는 상태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 유명한 목사님, 이 부분이 있더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평두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단 이런 쪽으로 직업 선택해서 그 분야에서 깊게 정진해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좋겠다. 지금 직업 잘 선택하라, 제가 직업 잘 선택하라. 사주 명리도 동양철학도 현대사회에서는 정말 이 부분을 깊게 연구한 사람 나중에 직업에서는 정말 좋은 보람을 느끼게 되고 자기 자신의 삶에서도 굉장히 보람을 느낄 것이라 저는 분명히 봅니다. 천간과 지지에 이 인자 갑병정 이것이 있느냐? 예를 들면 하나만 제가 보면, 자, 갑진이 있다. 갑진 인자 있다.
임자가 있고 갑진이 있어요. 벌써 이 사주에 네 개가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이렇게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종교가 괜찮다, 상담 쪽에 괜찮다, 역술과 괜찮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이 일간이 아닌 상태에서 타간인 타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는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 그러나 직접 갑일간을 갖고 있거나 병정임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좋은 스승과 좋은 교재를 만나고 이런 쪽 명리 쪽에 연구를 한다면 정말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설명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평두사를 갖고 있는 사람, 제가 30년간 강의하면서 3개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강의하고 나왔을 때 그분들은 지금도 저와 연결이 다 되고 또 그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일간에서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3개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는 여하튼 종교가 상담 이런 분야에 괜찮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녀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중에 관계는 괜찮냐? 이거 종교 심리 상담도 해당이 됩니다. 이런 심리 상담가로 가는 거. 자, 그런데 천간과 지지에서 이렇다 이걸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러면 조금만 하나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깊게 들어가 보자. 깊게. 십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갑을 병정. 무기 경신임기가 있습니다. 경신임기. 자, 갑을 일간의 갑을 갖고 있다. 갑이 있으면 더욱더 강하고 을을 갖고 있는 사람도 충분히 을을 일간을 갖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주변에 있을 때는 관심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공부해도 된다. 그러나 갑일간이 더 깊게 들어간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과 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주에서 갑을 갖고 있다. 태어난 연지와 시지에서 갑과 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간에서 갑과 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연지와 시지에 그리고 대운에서 이 대운이 들어올 때, 진대운을 들어올 때를 봐봐라. 확인해봐라. 진대운이 들어올 때. 갑목이 용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 을목이 용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갑목, 을목이 진시에 하나만 있어도 되면 해당이 됩니다. 진시에 태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업 선택에도 괜찮다. 3개 이상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데 3개 이상 있는 사람들 이 분야로 깊게 가라. 반드시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제가 보겠죠. 다시 하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스승만 잘 만나게 된다면 선생 잘 만나게 되면 그 분야에서 특출날 수 있다.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이것이 없다 해도 그냥 이 간목이나 을목이 진대운에 들어올 때는 이게 없어도 진대운이 들어올 때는 진대운이 될 때는 갑자기 종교, 무속 이런 게 깊게 심취하게 되거나 찾게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두 개 있다가 얘가 들어올 때 두 개 있는 사람이 이걸 들어올 때 이때 공부에 대한 입문을 합니다. 어쨌든 진대운이 들어올 때는 사주, 명리든 종교에 대해서 깊게 개입이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한번 여러분들 다 한번 본인의 사주를 놓고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갑자기 종교에 대한 그런 관심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귀를 기울여야 되고 공부한다면 이 시기에 입문하게 된다면 깊게 공부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병정이 있는 경우, 병과 정이 있는 사람들, 병과 정이 있는 사람들은 일간이 병정이 있는 사람들은 뭐냐? 이 연간과 시에서 이때는 진이 아니라 이때는 뭐냐? 똑같이 미를 적응시켜봐라. 이걸요. 미. 양띠들. 병정은 양띠. 병정은 미시.
대우를 해서 미대운 돌 때 바로 종교를 찾고 종교에 개입이 되고 종교를 갑자기 안 믿던 사람이 믿게 되고 또 사주 명리를 또 찾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이렇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이래서 이 시기에는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 다시 이야기합니다. 공부는 하지만 답답하니까 어려우니까 포기할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시기에 좋은 스승을 만난 사람들은 깊게 공부를 하게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무토와 기토를 갖고 있는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 무토 기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 여기서 똑같은 것을 술 하나만 집어넣어 차이가 내죠. 술. 술 대운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무토 기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 역술 이런 쪽에서 관심을 갖게 되고 이렇게 있는 사람이 술, 대띠, 술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분야로 3개 이상 갖추고 있을 때 과감하게 자신을 그 분야로 이쪽 분야로 선택해서 정진해도 괜찮다. 크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무토 기토. 그 다음에 경신은 역에서 끝판왕입니다. 경신이 가장 멘탈이 갑니다. 역술 쪽에서 종교 쪽에서 이런 사람들이 병두살 3개를 갖고 있으면서 3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병두살 대운에서 이런 사람들이 대운에서 진술충미 이때는 진술충미에 해당이 됩니다. 진술충미 이 진술충미니까 폭이 넓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멘탈이 강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종교 쪽으로 갔을 때 상담 쪽으로 갔을 때 이런 쪽에서 굉장히 멘탈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어도 굉장히 우겨서라도 치고 나가는 그런 힘이 강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멘탈이 강하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이쪽을 하면서도 실수를 하거나 부족하면 깨갱하는데 미안해하는데 자기 스스로는 괴로워하는데 이 경신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틀려도 치고 나가고자 하는 그런 성질이 강하다. 멘탈이 강하다. 이쪽 분야에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쪽에서 물고기에 물 만난 것처럼 펄펄 살려고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다른 분야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임과 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일간에서 임과 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 대운을 해서 소축자만 하면 보자 이걸 해요. 소축자. 축대운이 돌 때 바로 이쪽 입문하고 이쪽 공부하고 이쪽 분야로 축대운이 공부한 사람은 깊게 들어간다. 소띠, 축시에 있다 이 말이에요. 소띠면서 축시에 있거나 하나만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세 개를 갖추고 있을 때 연과 시에서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종교, 역술, 상담 쪽으로 한번 과감하게 도전해봐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명리 공부를 요즘은 제가 30년 전에는 정말 퇴직하고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명리를 공부했는데 요즘은 제가 강의를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문의가 들어오는데 별의별 정말 탑클래스들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죠.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걸 풀어먹고자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냥 자기를 알고 또 주변을 알고자 해서 명리를 공부하는 사람들 주변에 진짜 많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에 이런 분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 세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정말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 문제는 제가 다 알죠. 문제는 뭐냐? 이쪽에 관심은 많이 있는데 전부 다 공부에 대한 강의하는 거나 아니면 좋은 스승을 몰라서 시원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답답한 것을 못 풀어주니까 답답해할 뿐이죠. 그러나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명리를 좋은 스승을 그래도 좋은 교재를 만나서 나가는 것이 좋다. 한 번 정도는 그래도 깊게 파보는 것이 있다. 팔아보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깨달음이 많을 것이다. 오늘은 병두사를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대개인의 사주에서 이 부분이 있는가를 봐라. 그리고 혹시 신학대학을 가거나 불교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신부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그런 쪽 꿈을 갖고 있다면 과연 내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저는 도전해도 괜찮다. 사주 명리 쪽으로 이쪽 분야로 한번 직업을 선택해서 한번 가보자 한다면 평두살이 이렇게 있다면 3개 이상 있다면
저는 과감하게 한번 도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